죄송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선생님 평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지금 예 제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많은 행복한 아버지가 계시겠지만 딸이 저렇게 정말 사랑으로 불러주는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아마 옹환 선생님 몸속에 있던 나쁜 유전자들이 다 아마 회복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예, 큰 박수로 그냥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님이십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엽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엽기를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하고 잘 버텨내면은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런 뜻을 전하고자 하는 성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참은 게 아니라 누가 참았다고요? 하나님이 참으셨어.
그래서 욥이 드디어 욥기 42장에 가서 아 내가 뭘 몰랐다 그러면서 가장 이 성경에서 못 떨어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얘기가 바로 욥기다 그렇습니다. 욥기에 대한 오해 제가 욥기를 작년에 한 이유는 욥기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끝까지 안 보기 때문에 욥이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오바다구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이때까지 말했구먼요. 뭣도 모르고 지껄여 됐구먼요. 이런 얘기야. 그리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제 겸손해졌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몰랐습니다. 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욥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막 뭐예요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잘 참아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상을 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은 무선적 성경이라 그래요 기복적 성경이라 내가 하나님 인내하고 잘 착하게 잘 해나가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뭐예요 복 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욥기가 그렇게 보여.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래서 욥이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이때까지만 뭐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제 좀 보입니다. 이제 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한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한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뭐예요? 미워하며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bhor myself 이렇게 나와. 내가 스스로 이때까지는 욥은 스스로 미워했어요. 스스로 존경했어요. 스스로 존경했어요. 욥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욥기 10장, 20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가 지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욥은 자기의 의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아, 그랬던 자기를 뭐요? 이제 보게 됐다. 그래서 참 자기가 가소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의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해도 이상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 집사람 말대로 하면 제비한테. 제비한테. 이제 그것을 욥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를 훌륭하게 봤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뭐요?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이다. 욥이 마침내 자기의 의, 나처럼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번 기회는 이사야서를 제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은 구약에서 제일 뭐예요? 두꺼운 책들입니다. 특히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는 성경학자는 아닙니다. 학자들은 소선지, 뭐요? 대선지 이렇게 나눕니다. 소선지는 작은 책들을 쓴 사람들. 무슨 호세아서, 뭐 말라기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짤막짤막한 책을 쓴 사람들. 이사야서는 대선지 중에 뭐요? 진짜 대선지야. 예. 굉장히 이사야서 몇 장이 있나요? 네? 네? 몇 장이 있어요? 전 이사야서 몇 장인지 잘 모르. 네? 아, 66장이야. 와, 대단히 길어요. 이번 기회 뭐 다 하긴 힘든데 제가 추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쭉 여러분이 훑어보시면은 그야말로 뭐예요? 뭐 읽어본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의 그냥 느낌이 어떻게 해요? 일단 받는 그 느낌이 뭐예요? 이사야서 읽으면 예? 네? 꾸중, 응. 근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처참입니다. 예? 처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패역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로 꽉 쳤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하고 싶어서 제가 이사야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총백, 모든 백성들이 100%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네? 1200만 명. 1200만 명이 교회에 나간대요. 그럼 이 1200만 명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일단 믿는다 합시다. 지금 1200만 명의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 교인이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잘못 읽으면 이놈의 도둑놈들, 나쁜 놈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딱 바로 잡아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국이 아니고 선지라는 말은 먼저 뭐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시대는 이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다. 자, 이 타락해 있다, 악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있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자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설명하는데 시간 보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도 보면 본문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전부 뭐요? 생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뭐요? 이상이야. 자,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뭐예요? 아주 골수들입니다. 진짜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예. 변방은 아니야.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러분, 조금 성경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사람, 요새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 박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울분에 젖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거 때려 부셔야 된다. 왜요?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외쳐대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저도 보면 막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전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신물이 나도록 그렇게 전한다. 자기들은 뭐예요? 열성을 다해서 구원한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뭐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 막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박멸 운동이라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식견이 있는 기독교 지식인들이 그런 소위 전도 방법에 대해서 참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메시지가 뭐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음은 뭐예요? 전당. 안 믿으면 죄. 하나님에 대해서 정냄이 떨어지기 딱 좋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진리야. 자. 우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자, 너무너무 악한 백성인데 그 악한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읽어봅시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뭐요? 양육하였거늘. 그 이 자식이 뭐예요? 누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뭐요? 자상하게 키웠는데 이 말입니다. 키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성아,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워놨냐 이제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읽는 게 옳아요? 첫 번째. 왜 옳아요? 왜 첫 번째 읽는 게 옳아요? 그건 사랑으로 들리고. 그렇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뭐예요? 죽고 싶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뭡니까? 죽고 싶어 너? 네. 지금 이사야가 쓴 이 말이, 예.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을 자라게 하였거늘 내가 키웠거늘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뭐요? 거역하였도다. 이 말을 여러분이 뜻대로 읽을 수 있어. 흔히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자식아 키워놨는데 네가 나를 거역했군. 이렇게 읽는 게 옳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나서 이렇게 정성들이 키워놨거늘 너희가 나를 거역했구나. 어떡하냐? 어느 쪽에 오라요? 후자가 옳아요? 후자가 옳다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분은 전자로 읽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을 겁나게 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벌써 강단에서는 목사님의 목소리부터 뭐 어떻게 돼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 악해를 기울이라. 벌써 분위기부터 막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럼 벌써 교인들은 뭐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사야 아버지도 하나님을 뭐요? 아는데 이사야 아버지는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스라엘에. 이사야 아버지 이름 나왔죠. 그렇죠? 이사야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모스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왕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믿어.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가 뭐예요?
아니야. 자, 이 아모스도 이사야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낳아서 아들은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선지자가 뭐예요? 아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먼저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나 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 이사야. 이사야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마음을 좀 전달해달라 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나게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여호와께서 하는 말인지를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이것을 초점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교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상구 박사는 돌팔이다 이겠지. 목사를 하려면 목사를 하고 의사를 하려면 의사를 하라 뭘 하나님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느냐? 의사가 그렇게 할 짓이냐? 이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그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무당이나 다를 게 없다느니 예. 네. 무슨 뭐예요? 뭐 뉴스타트라는 괴물이라니 뭐 온갖 이 친구가 뭐 온갖 막 나쁜 소리를 뭐예요?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상구도 하나님이 아니요. 이상구도 그런 거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요. 그것은 내가 이상구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가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볼 때 인간으로서 볼 때는 열받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냥 들어가서 확 다 뭐예요? 뒤집어 놓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로 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뭐냐면은 예, 바로 내가 자식을 뭐예요? 양육할 것. 이게 길렀다 이 말입니다. 이 길렀다는 말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길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뭐요? 거역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 느낀 거하고
그 당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느낀 게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사실 금방 제가 읽었듯이 읽어버리면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은 영어로 읽는 책이다 이 말이야. 영어로 읽는다는 말은 사랑으로 읽는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랬거든. 사랑이신 분이 이 글을 썼으면은 이 말씀을 했으면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여기 좀 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이 짐승, 이 짐승들일지라도 누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당나귀처럼 둔한 놈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1200만 교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교인들이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이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때 예.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뭐예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기에 대입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하러 오셨는데 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좀 뭐예요? 안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아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실까? 나는 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모른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 서윤이 이제 오랜만에 지난 8월 달에 보고 이제 한 6개월,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 서윤이를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요만한 나이에 받는 것만 알지 주는 거 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받는 것만 알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커서 그런데 커도 이뻐요.
그런데 막 워낙 이쁜 짓을 해가지고 그때 이 심재훈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심재훈 씨와 같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근데 심재훈 씨 아버지가 애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서 돈을 만 원짜리를 하나 어떻게 해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만 원이 귀한지 몰라요. 이 만 원이 좋아 죽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예요? 자랑하고. 근데 하루 종일 자랑했어. 그 이튿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만 원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박사님 마신 것을 한 번. 그 순간에 제가 경악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가진 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냐. 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 쌓아도 소윤이보다 뭐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윤이를 보면은 그래서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근데 상고는 아직 멀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요. 왜?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요? 줄 때 기쁘거든. 줄 때 기뻐요. 근데 보세요. 지가 만 원이 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좋다고 이래서 다 박사님이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박사님이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서윤이가 나한테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마신 것을 뭐라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더 높아요 지금? 서윤이가 나보다 더 높은 거야. 그렇죠? 돈 가지고 와서 마신 거 사먹으러 할 땐 그 높은 사람이 뭐예요?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서윤이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가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상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서윤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뭐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한 얼마가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한 2, 3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서울 종로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겠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데려와서 그때 뭐 이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 사실 보따리를. 근데 이거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물 주는데 이거 주면서 또 마신 거 사 먹으래. 또 근데 뭐 무거워. 비닐백. 그 열어보니까 지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모아놨던 동전 다 가져왔어. 줄수록 기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어도 서윤이만큼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은 뭐요? 아니야. 그것을 모른다면 나는 성경적 이론은 알아도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은 아직도 뭐요? 서윤이보다 모른다. 근데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지가 더 내보다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꾸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런단 말이야. 아셨어요? 손이 잔다고 지금. 그 얼마나 좋으면. 내가 쟤하고 몇 살 차이라고 그러죠. 60살 차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60살 차이 나는 사람인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뭐를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져와요? 네? 이거 드릴 테니까 뭐예요? 복 주세요. 네. 얘는 서윤이는 지금 이 박사님한테 10,000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동전 그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받은 선물 중에 뭐예요? 최고 선물. 그러면 세 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자, 얘는 이 박사님이 자기의 동전들의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래 그 맛있는 거 사 먹었겠는데 뭘. 자, 이 나도 이 정도는 뭐요? 돼야만 하나님을 그래도 좀 뭐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내가 행복하게 산하겠어. 참 행복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조건 없이 너무 주고 싶어. 그래서 사랑스러우면 눈이 먼다 그러더니 서윤이 눈이 너무 멀어가지고 내 같이 동생 같이 보이는 모양이야.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는 서윤이 때문에 참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서윤이로 하여금 나를 참 겸손하게 만들었어. 나는 하나님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윤이 그거 동전 갖고 오는 바람에 나는 막 완전히 녹아웃 됐어. 그러니까 이상구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서윤이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요. 지금 하여튼 이상구 박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얘기는 다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네. 그래 가지고 엄마를 앉혀 놓고 설교합니다. 그 엄마 보고 질문하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는 어린이 목사고 엄마는 이제 이제 교인이야.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설명한대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그래도 구원하려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간다 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 제가 얘기한 얘기도 그대로 했는데요. 하여튼 제 얘기예요. 저한테 들은 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을 뭐요? 떠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몸값으로 뭐예요? 안돼 땡겨 진짜 나요 해야 돼 나요 이렇게 하네. 그런데 서윤이 씨 그러면 너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요? 눈물을 머금고 놔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설교 어느 목사한테 들어봤어요?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설교는 뭐예요? 순종하시오. 구원 받으려면. 뭐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지옥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하나님을 안다 해도 뭐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여튼 배워가야 돼.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석가모니한테도 배웠고 노자 공자 선생님한테도 배웠고 그렇지만은 서윤이가 저한테 제일 큰 선생님. 난 내 보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는 거 처음 봤어. 감동적이야. 그럼 나를 그렇게 걱정을 해. 그래서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뭐요? 주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는데 박사님한테 갖다 줄 선물이 없다고. 그래서 왜 없냐고 그러다 자기가 돈이 없대. 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참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라. 선물 못 가져온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이거 대용품으로 가져왔고.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열심히 그 자기 사진 내가지고. 자기 사진 학교 썼어. 엄마가 있는 대로 돈을 적으면 하니까 자기 돈이 없다. 그래서 엄마는 그게 아까운지 지금 요새 서윤이한테 돈 생기면 은행에 다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내가 아주
주는 것은 정말 즐겁다, 기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 여러 가지 복잡한가 하는 걸 하나님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참 많이 알아.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이 뭐예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 뭐예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 소를 따라야, 아까 임자를 따라야 안 따라요? 근데 임자가 무섭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소가 도망가죠. 도망가죠.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말은 소는 그 주인의 뭐요? 사랑을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내 주인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네. 우리 내 아내 이은숙이는 그 남편 이상구를 뭐요? 알고 이런 말이에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뭐요? 사랑이 넘치게 돼 있는 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나귀는 좀 둔해가지고 그래도 그 주인이 뭐예요? 밥을 주는 주인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구유가 여러 개 있는 게 어느 게 내 거더라? 이런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는 말은 서로 정말 뭐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뭐요?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동침함에. 그게 사실은 동침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동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뭐요? 알매입니다. 알매. 우리가 한번 그걸 잠깐 봅시다. 네? 사장 일자. 네. 아,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뭐요? 동침함에 그랬죠. 동침함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And Adam 뭐예요? New Eve입니다. 이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하게 보네요. 우리 말은 그냥 의역으로 해버렸어. 아셨어? 안다 이 말입니다. Adam New Eve. 그래서
부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뭐예요? 동침해서 아는 만큼 아는 걸 아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뭐예요? 되게 가까워야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알려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뭐예요? 들어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은 주는 거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고 주는 사랑이 기쁘대. 그거 다 정확한 말이지만은 내가 실제로 그 기쁨을 모르면 뭐예요?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심각한 얘기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면은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을 몰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재밌죠. 우리 형선이는 하나님 얘기 웃기지 마. 그렇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여기 와서도 뭐 한 이틀은 뭐 웃기지 마라 그랬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돼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렇죠. 그 알자라는 말이 그게 굉장히 깊은 말이다. 그래서 이 소도 주인하고 한 10년, 20년 같이 살면 뭐예요? 주인의 속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는 거라. 뭐 말 안 해도 뭐예요? 이심전심이야. 그거는 서로 주인과 소가 뭐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주인이 너무 무섭고 소가 주인을 안 사랑하면은 밥갈기가 뭐예요? 여간 힘들지 않대. 이 소도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지겹고 주인이 뭐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그 주인의 뭐예요? 마음을 소 모른대. 이 사랑이 있어야 통하는 거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맨 처음부터 이 패역한 이 악해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너희들하고 내하고 좀 통하자, 좀 알자. 좀 알자. 이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 보기 영어 꺼버리고 이석 조석호님.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여. 이거 여러분 무섭게 읽으면 겁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네. 이렇게 읽지 말자. 이 사야서는 이렇게 읽으면 이 책은 막 처참한 책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벌써 슬프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할 때 슬프다 하고 시작했는지의 그 뜻을 알아라 이 말이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누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사에서 뒤에 가면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버려 이러고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건만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피눈물 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리 와. 나야 나야 해야지. 나요 나요 해서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으니까 드디어 뭐예요? 내가 그를 버렸도다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 딱 보니까 이 새끼들은 순 나쁜 놈들이야. 버려 그 새끼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사랑을 볼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우리를 향하여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잃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잠깐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세요. 그냥 자, 셈 아니지 말고 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좀 소리 작아도 되니까 좋으신 이런 식으로 자. 응답해 주시.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입은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에스겔서를 통하여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선지자들이 본 그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서윤이가 당신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주는 기쁨을 아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까? 그 딸로 하여금 저에게 그렇게 주게 했어.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는 상대방이 증오스럽고 화가 나서 저주가 하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했던 성경과 과학 세미나가 어느덧 10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0기 동창생이 되신 거예요. 참 10년